난 어렸을 적 늘 같은 꿈을 꾸곤 했다. 집 앞 공원에 갔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강물 앞에 서 있던 꿈이었다. 이 꿈을 꿀 때면 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껏 느껴본 적 없던 행복을 느꼈다. 다만 어른이 되고 나선 꾸지 않다 보니 까맣게 잊고 살게 됐다. 어느 휴일, 공원을 산책하던 중 저기요 하고 웬 낯선 여자가 날 불렀다. 네? 저와 어디선가 만난 적 없나요? 응? 내가 아는 사람인가? 싶어 천천히 여자를 봤지만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아니요, 아마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갑작스레 여자는 내게 폭탄 발언을 했다. 저 첫눈에 반했어요. 저랑 사귀실래요? 그제야 나는 이게 헌팅인가 싶었다. 25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기와는 거리가 멀던 못소린 나는 처음으로 여자한테 고백을 받아서 그런지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연락처 좀... 그날부터 그 여자와 연락을 하며 지냈다. 하지만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거나 데이트할 때 보면 항상 정신이 딴 곳에 가 있는 듯 보였다. 처음에는 갑자기 사귀게 돼서 긴장이라도 한 걸까 싶었지만 혹시 나랑 사귀는 걸 후회하나? 하는 생각이 들 무렵 그 일이 벌어졌다. 만난 지 100일이 지났을 때 우리 다음 주말엔 차 타고 드라이브 가자. 어? 여친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곧 웃음을 되찾고 드라이브? 그래, 가자. 그렇게 약속 날짜가 됐고 여친을 만나는데 엄청 큰 배낭을 메고 왔다. 소풍 가는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많이 싸왔어? 하지만 여친은 오늘인가 보네. 응? 오늘이라니? 뭐가? 어? 내가 방금 뭐라고 말했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인가? 여친 스스로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드라이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산길이라 그런지 금방 어두워졌다. 산이라 그런지 되게 빨리 어두워진다, 그치? 희한하게 여자친구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왜 그래? 괜찮아? 응, 괜찮아. 거기서부터 대화가 끊겼다. 나는 내가 여친에게 오늘 기분 상하게 한 말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러다 그 순간 갑자기 자동차가 미끄러지더니 그대로 가드레일에 들이받았다. 그렇게 의식을 잃었다가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여친이 나를 불렀다. 머리가 너무 아팠고 옷이 축축하게 젖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 문득 여친이 걱정돼서 봤는데 아픈 와중에도 배낭을 열더니 붕대를 꺼내서 깔끔한 솜씨로 내 머리에 둘러서 지혈해 주었다. 아무래도 내 머리가 찢어져서 흘러내린 피 때문에 옷이 젖었던 모양이다. 그 후 여자친구는 휴대폰으로 차분하게 119에 신고했다. 나는 피가 많이 빠져나간 탓인지 추워서 얼굴이 파래졌고 이대로 죽는 건가 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무척 침착했다. 내가 꼭 지켜줄게, 라고 나에게 말하며 잠시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우린 같이 구조됐다. 그리고 병원에서 같이 치료받던 도중 아까 나한테 응급처치 해준 거 보니까 되게 잘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묻자 여자친구는 갑자기 울먹거리며 말을 꺼냈다. 나 사실 알고 있었어, 라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난 어릴 적부터 모르는 남자가 산길에서 차 사고를 당해 죽는 꿈을 반복적으로 꿔왔어. 너무 자주 꿈을 꾸다 보니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 생각했고 계속 같은 꿈을 꾸다 보니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나서 어디를 다치고 무엇이 원인이 되어 죽게 됐는지 파악하게 됐어. 그래서 남자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꿈속에서 필요한 도구를 갖추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 사고가 났음에도 이젠 죽지 않고 생존하게 된 걸로 꿈 내용이 바뀌었어. 그리고 처음 나를 봤을 때 여자친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왜냐면 계속 꿈꿔오던 꿈속의 남자를 현실에서 마주쳤기 때문에. 처음 만났던 그날 정말 큰맘 먹고 내게 말을 걸었던 거라고 했다. 만약 내가 그때 말을 안 걸었으면 내 꿈이 나중에 현실에서 재현됐을 거고 그럼 난 평생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거야. 불러놓고 딱히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대뜸 사귀자고 한 거였어. 그때 내가 만약 내 꿈 이야기를 털어놨으면 날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을 테니까. 그리고 여친은 나에게 내 외모는 솔직히 자신의 이상형은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사귀고 있다 보면 언젠가 꿈꿔왔던 그 사고를 마주칠 테니 적어도 그때까지는 만나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내왔던 거라고 했다. 평소라면 절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막상 현실로 겪고 나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목숨을 건진 기쁨보단 꿈속의 남자인 날 구해줬으니 여친은 곧 내 곁을 떠나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슬픔이 밀려왔다. 혹시 이제 날 떠날 거야?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난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 진심으로 날 좋아하니까. 난 절대로 여친과는 헤어져선 안 된다는 예감이 들었다. 나도 너가 좋아졌어.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로부터 1년 뒤 우린 결혼했고 곧 아기도 태어났다. 어느 화창한 날, 이제는 아내가 된 여친과 4살 된 딸은 피크닉을 간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리고 공원에 도착했고 딸이 강물 앞에 서 있길래 위험하니까 이리 오라고 말하려 했던 그 순간 난 충격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왜냐면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 꿔왔던 꿈속의 그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이제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졌다. 아내가 날 도와준 꿈도, 내가 아내와 결코 헤어지면 안 되겠다고 느낀 것도, 이 모두가 내 딸 때문이었단 사실을, 그리고 어렸을 적 그 꿈을 꾸고 느꼈던 행복함은 아버지가 돼서 느꼈던 감정이었던 걸 깨닫게 됐다. 아마도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다.